그럼 이제 오늘도 본 방송에 해당하는 그 소위 선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창의적인 그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시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쉽게 만든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몇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중간중간에 참고 자료 같은 것도 보면서 할까요? 이것만 그냥 빠르게 그냥 해버릴까요? 그제 생각에는 이 전체를 이제 부분별로 차근차근하게 사전투표장 또 사전투표장하고 같이 진행되는 임시사무소 비밀공장을 이렇게 떼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부분 그냥 뭐 이렇게 부분별로. 자료를 크게 안 보더라도 이걸 네. 가지고 오늘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궁금한 건 내가 물어볼 테니 그러면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예. 네. 예. 그러면은 좀 다른 것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장소가 사전투표장과 그다음에 사전투표장과 동시에 돌아갔던 그런 임시사무소나 비밀공장이죠. 그 부분부터 네. 말씀을 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를 이제 할 때,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할 때,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그 조작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사전투표 인원이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이 100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한그 투표장에서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한 1,500명이 투표가 된 것으로 수치가 서버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고 발표가 되는 정확한 그 지점은 6시 이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에는 완벽하게 조작이 된 수치로 딱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근데 중간중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조작된 그 투표지를 더 집어넣은 것과 관련된 수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겠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에, 사전투표를 할때 중간중간에, 동사무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기다려보라고 한 다음에, 한 20, 30분 후에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정해진 수치를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고 조작을 한 수치가 내려줬는데, 현장에 있는 그 선관위 직원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죠. 좀 기다려봐라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핵심입니다. 실제로 투표 현장에서는 눈으로는 어떤 조작도 발견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관내랑 관외가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외로 들어가는 것은 전국으로 또쫙 퍼지기 때문에 이걸 인원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관외도 또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선관위에서 좀더 많은 데이터의 입수가 필요한데, 관내를 일단 우선 보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투표소 거를 모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각 투표소에서 1투표소, 2투표소 이렇게 가지고 모아져 있는 게 전체가 표가 한 5,000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 한표한표 넣을 때마다 하나씩 다 체크를 했다. 우리 저기 국민 그 감시단이 있는데요. 그 감시단에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체크를 했죠. 직접 그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면, 선관위 발표하고 수치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사전투표소에서는 조작이 이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임시사무소는 이렇게 문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입니다. 선관위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제 용도가 어떻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뭐 보안이라든지 안전성은 이렇게 되고 어떤 설비가 이제 설비가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시사무소에 가봤던 내용인 건데, 이렇게 선관위와 가깝긴 가까운데 상당히 그 직접 보이진 않고 좀 외진 지역, 또 선관위 안에도 또 이제 회의장이라든지 사무실도 많고 근처에도 빈 사무실이 많은데 굳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이제 조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용지를 뽑아낸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어떤 비밀 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밀 공장에서 어떻게 사전 투표지를 그 출력을 할 수 있느냐? 원래들 앞돌아가 보시죠. 네네. 원래 예, 그 바로 그거 저 조감도. 네네. 예예.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임시 사무소에서 만약에 VPN 라우터 같은 그런 장비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이미 이 회선을 설치할 때 KT에서 L3 스위치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L3 스위치는 라우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 스위치가 라우터 기능을 또 겸하고 있다면 그 스위치 장비 하나만으로 거기에 일반 인터넷,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을 쓰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인터넷, 이제 뭐 핫스팟이라고 하죠. 그런 걸 쓸 수, 그거라도 쓸 수 있으면은 바로 사전 투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전혀 이제 다른 지역, 일반인들이 전혀 오지 않는 뭐 비밀 공장 같은 어떤 뭐 물류 창고 같은 데서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령인데, 그런 사람들이 명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사람 이름으로 투표를 한 거냐?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선관위는 이미 갖고 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조작 서버에 있는 거죠. 조작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현재 있는 4.15 총선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 선거 데이터가 이미 미리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작 서버와 연결이 돼서 비밀 공장에서 사전투표 발급기를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맞아요. 여기서 조슈아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사전투표일이 우리가 이틀간이었는데, 이 이틀간에 이제 사전투표장에서는 이제 사전투표 용지를 받아서 만년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이제 사전투표함에 넣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그 투표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임시사무소가 있었고, 또 임시사무소와 VPN이나 라우터로 연결된 임시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유령표를 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령표를 제작하는 작업은 조금 전에 조슈아님이 설명을 상세히 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제 표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산 조작과 동시에 이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계속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수백만 표가 되는 겁니다. 혹자는 200만 표, 혹자는 300만 표 이상 정도로. 그 수백만 장이 이제 실물 투표지가 확인된 겁니다. 이제 전산적으로도 그 표가 수백만 표가 만들어졌고, 실물 표도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다량의 그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거의 몇 퍼센트는 모르지만, 이제 그 단계가 지금 이제 조슈아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바로 1-1. 사전투표가 끝나고 3일간인가 4일간 묵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CCTV가 보관이 안 되는 그 부분에 투입되는 그 1-1을 조금 자세하게 저 조슈아님 1-1만. 예. 네. 그래서 뭐 좀 1-1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 봉인함에 사인이 전혀 다른 내용들. 원래 이름이 박환옥인데, 예, 위에 이제 거 보시면은 원래 이름이 박환옥인데, 이걸 그냥 언뜻 보면은 박찬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찬옥으로 쓴 겁니다. 누가 썼냐? 모르는 거죠.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잘못 쓸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발견된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발견되지 못한 것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함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전 투표함을 대부분 뜯고 그냥 그 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로 한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이렇게 조작이 안된또 지역에서 한해서는, 요런 것들인데요. 조금 계시죠. 정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1-1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돌아가 보시죠. 네. 예,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조슈아님 보시죠. 이제 우리가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관외 사전투표는 일종 우편투표인데, 그 박주현 변호사가 우체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관외 사전투표만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70만 표인가 뭐 이렇게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네. 통상적으로 선거 데이터는 관내 사전 조작보다도 관외 사전 조작이 좀더 심한 편이죠. 네. 제가 지금 대체로 관내 다 합쳐가지고, 대충 계산해가지고, 하셨구나. 그 관내와 관외의 이 조작 비율, 이거는, 예. 제가 좀, 그럼 그거는 제가 제가 좀 봐야 말씀드릴게요. 될 이제 것 같습니다. 조작하는, 그러니까 조작의 그 강도, 세기는 관외가 훨씬 더각 후보를 조사해 보면 더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 후보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의 격차보다도 관외 사전투표가 굉장히 강한데 더 심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네. 이제 투표함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첫 번째 단계가 투표한 자금이 1-1이고, 그다음에 이제 100장 단위로 이제 투입한 내용을 1-2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100장 단위로 투입은요, 이제 그 4.15 때도 있었고요. 지금 이 사진은 4.7 보궐선거 때입니다. 4.7 보궐선거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문의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 투표지가 이각 현장에 한 4만 장 정도, 저기 예, 2만 장 정도? 그러니까 이제 4.7 보궐 때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됐었는데요. 이게 선거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몇만 장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표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걸 빳빳한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요. 딱요 정도의 크기면은 각 지역구, 이제 서울 지역만 하면은 25개인데 각 지역구에 필요한 조작의 표가 다 저기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시사무소 한 곳에서 다 조작해서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이는데요. 저렇게 이제 크게 분량이 그렇게 크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된 다음에 각 동별로 어떤 동은 한 300, 어떤 동은 400, 좀 많은 지역은 이제 한 500이나 600도 있지만 대체로 300에서 400 정도만 분량을 집어넣으면 대체로 다 이제 그 조작이 맞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되는 그럼 거고요. 조슈아님, 이제 어제 그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검정 조서, 공판 조서란 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민경욱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통계 데이터 시스템에 나온 내용하고 대법원의 검정조서에 나온 게 300표 차이가 나더구먼요. 네. 그러니까 뭐 298표가 아니고 딱 그냥 300표.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아 이거 300표를 집어넣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 그게 100장 단위로 하는 것은 낮장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조작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천장 단위로 조작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선관위도. 여기 지역에 뭐 그냥 한 2,000장 넣자. 그럼 천장으로 묶여, 천장 뭐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천장 뭉치 이거 그대로 딱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좀 간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원래 추측을 하였던 것은 각 동별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려면 동별로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이런 추측도 사실 했거든요. 거의 사실에 불가능에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각 지역별로 어그뭐 어떤 지역은 한뭐
130몇 장, 어떤 지역은 100, 뭐 100, 200, 200, 한 10장, 이런 식으로 낮장 단위로 정확하게 넣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100장 단위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하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조작에는 항상 이게 흔적이 흔적이 남더라고요. 남죠. 예, 숫자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지역구로 봤을 때는 100장 차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구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맞는데, 동별로 봤을 때는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지역은 120표를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100표만 넣은 거고, 어떤 지역은 180표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도 귀찮아서 200표를 넣은 거고, 대충대충 맞춰서 넣은 거거든요. 대충 맞췄지만 구로 볼 때는 딱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 그 격차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표가 이제 준비는 돼 있는데, 동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들쭉날쭉 엉망으로 나오게 된다. 지금 동 이런, 단위로 보면은 각 동은 이제 투표자 예. 수가 다 차이가 나는데 그냥 대충 한 200표, 300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위에는 이제 지역구고요. 각 구별로 보는 거죠. 뭐 중랑구, 성북구 이런 식으로 값을 이렇게 다 이제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균일하고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봤을 똑같네. 때는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녹색하고 빨간색을 보셔야 되는데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관악구면 관악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들쭉날쭉한 거죠. 어떨 때는 15%, 많은 데서는 28%. 보세요. 15%와 28%는 엄청난 차이 엄청난 아닙니까? 차이죠. 예, 엄청난 차이인데 심지어는 이 전국에 좀 살펴보면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0%, 어떤 동은 0%고 어떤 데서는 또 뭐 30, 이렇게 나오는데도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격차가 심한 데도 있었고요. 이런 다시 또 것은 이제, 원위치로 한번 해보시죠. 예. 다시 본 그래프. 1-2. 네. 1-2를 이제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수상적은 쇼핑백이나 쌀포대 같은 걸 들고 간다. 이걸 가지고, 이거 안에 표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기는 조금 비약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 개표소 안에 있어 있었는데, 분명히 계안부에서 표를 쏟아 넣은 다음에 표를 정리해가지고 집어넣는,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로 집어넣는 과정이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서 100표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100표. 이번에는 이제 제가 확실하게 파악된 게 박영선. 그러니까 4.15 총선 때는 계안부에서 온 것을 바로 촬영한 것이 이제 제가 확실하게 입수된 건 없는데요. 4.15 총선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뭐냐면, 그 공병호 TV에서는 양천구에서 자원봉사했던 대학생이 얼굴 가린 채 정언을 한 적이 있죠. 그 투표지 분류기를 들어가는데 100표짜리를 어떤 사람이 와서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의했더만은 뭐 대충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때도 이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단서인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다른 그 주변 상황의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진짜인지 너무 황당하니까요. 황당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러면 왜 이걸 100표씩은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확실한 조작 방법을 몰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4.15 때도 그런 증언들이 나왔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4.15 때도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노트북 화면을 찍었는데 연속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거는 상당히 좀 특이한 형상인데, 박영선이 이제 97표가 나온 겁니다. 연속으로. 그 전에는 다른 후보표가 막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또 97표가 지나서 또 이런저런 후보가 막 이제 바꿔서 1번 나오다가 나왔다, 2번 나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중간에 97표가 나왔어요. 근데 노트북 화면만 찍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가 걸리면은, 여기 그 표가 숫자가 쭈루루룩 올라가는데, 숫자 올라가는 걸 보면요, 나왔다고 오류가 싹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오류. 예. 그러니까 이제 재투입 대상으로 튀어 나왔는지, 뭐, 어디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이제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뭐, 10번으로, 재분류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류가 난게딱 3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오류가 난게몇 번 표였을까?
아니, 97개가 쭉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오류가 3개가 났는데, 그것도 다 박연선 표죠. 당연히 일본 네. 표겠죠. 일본 표가 딱 그래야 나왔겠죠. 100장이 이거는, 될 테니까. 네. 그래야 딱 100장이니까, 이거는,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이게 연속으로 97장이 똑같이 다 나오다가 중간에 3개가 어떤 표가 나왔다. 근데 그 어떤 표가 몇 번표일까요? 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아예 그러니까 97개가 다 나왔는데, 3개가 일본 똑같은 거였겠죠? 라고 이제 아마 초등학생도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 화면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아, 그세 표가 진짜 일본 표가 맞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것 이후에 또 100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100표가 나오고 또 다른 표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에는 이제 박영선 표가 두 뭉치, 네, 두 뭉치를 이렇게 넣은 것이다. 200장을 이렇게 집어넣은 보입니다. 거죠. 민경욱한테는 300장을 집어넣은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됐을 것 같고, 아무래도 보궐선거는 이제 인원이, 투표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4.15 총선 때는 뭐 어쨌든 뭐네 뭉치, 다섯 뭉치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걸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첫 번째 단계, 즉, 이렇게 그 투표함을 열어서 넣는다든지, 그 전에 표를 흩뿌려 놔야 이게 안 들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법을 쓰고, 그게 잘안 되면은 또이 방법을 또 추가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추천해 드리고 이제 비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끝나고 CCTV 없는 보관된 사전투표함에 집어넣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골치 썩이지 않는 그런 거고, 지금 100장도 아니만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발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사건에 개입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들이 상당히 교묘하고 치밀하고 또 다양합니다. 다양하면은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다양한 것도 이제 아주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지는 위치에서 교묘하게 딱딱 적재적소에서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다. 이번만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기술이 상당히 이제 지금 여러 번 해서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들은 생각은, 투표지를 이제 뭐그 개표 사무원이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그냥 딱 떼면서 분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의문의 이제 봉투 같은 걸 들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명단을 확인해서 좀 고발을 한다든지, 좀 이제 수사나 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지시만 받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또 자백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위에 사람 지시를 받았다. 아니, 그 사람은 또 물어보니까 또그 위에. 그래서 줄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예. 제가 이제 다시 그걸 가시죠. 예, 이 그림을 자주 많이 좀 노출시켜주는 게 시청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그 지금까지는 1-1, 이제 1-2까지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표장에서는 이렇게 100장 단위로 투입을 하는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1단계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대규모의 민주당 표를 집어넣고 거의 다 맞춘 겁니다. 여기서 사실상 사실상. 각 동별로 그냥 이제 몇장 정도 뭐만 맞추면 되는 그런 상태. 하지만 사전 투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당일 투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전 투표를 또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사전 투표에서 정확한 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그 동별로 몇장 정도, 뭐, 10표가 될 수도 있고요. 20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이걸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이걸 일찍 맞췄으면 안 되고, 사전투표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조절해서 맞춰야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번표를 1번표로 한다든지, 3번표를 1번표로, 아니면은 2번표를 무효표로 무효표 빼버린다든지, 찍는다든지. 그리고 뭐, 무효표를 1번으로 넣는다든지,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주 가끔은 1번표를 또 무효표로 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조작을 해가지고,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조작을 이제 완료를 하는데, 이때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명히 통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사전에 많이 넣었다고 해서 사전투표 분류기에 통신이 그럼 안 돼도 되느냐? 이게 절대 아니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통신이 돼야 됩니다. 선관위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뭐 LG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뭐 떼내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통신 장비가 들어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선관위 의심스러운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사전투표 뭐지 뭐 관리하는데 뭐또 돈이 노트북마다 10만 원씩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일단 제어용 컴퓨터가 LG 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통신 장비에 탑재 안 된다는 거는 뭐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근데 네. 그 분류기가 이제 미세 조정하는 데 주로 동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그 박수현 씨하고 정진석 씨가 맞붙었던 그 부역은 청양군 네. 그 부분 사례도 좀 특별할 수가 있죠. 네, 그그 중앙일보의 부여, 김방현 예. 기자 쭉 취재를 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전체적인 이 조작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겠죠. 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컨트롤 타워가 뭐 있었겠지만 더 강하게 추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부여 청양의 사례입니다. 이게 부여 청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를 먼저 하지 않고 그 당일 투표를 먼저 하지 않고 사전 투표를 먼저 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좀잘 모르겠고 추정으로서는 사전 투표함에 미리 투표지를 넣는 것이 원활하게 작업이 안 됐다. 또 100장씩 넣는 것도 이것도 이제 1, 그 1-2 작업이죠. 1단계 두 번째 작업인데 이것도 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시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에 이제 감시를 철저히 하니까 1-1도 실패하고 1-2도 실패해버리니까 2번에서는 미세 조정만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번에서도 대량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부여청양에서 어쨌든 그 대량 박수현 조작이 씨는 여권에서도 아주 참 관심 있는 인물이니까 반드시 정진석 씨를 꺾어야 되는 거. 정진석 씨는 지역 기반이 꽤 강하죠. 그런데 뭐 아주 참 섭섭한 거는 정진석 씨가 거의 기사회생, 예, 그 참관인들이 참 하늘의 도우심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체 그냥 그 자기는 땅 떼었으니까 뭐 그냥 입딱 다물고 그냥 네. 근데 딴짓하는 거 거기 보니까 참. 그 조작한 것을 사전투표 조작률을 보면은요, 그게 조작이 덜 됐습니다. 예, 하다가 들켜서 그때 후로 이제 중단이 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조작을 어쨌든, 심하게 안 되는 종도구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겠죠. 꼭 예. 당선시켜야 될 사람들.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종도구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죠. 네. 예, 30%가 됐고, 30%의 이제 민주당 표가, 이제 그 30%라는 게 어쨌든 좀 이제 애매한데, 사전 당일을 이제 그뺀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투표지 수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투표 수도 이제 바로 이제 엑셀 열어서 볼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30%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30%. 그 황교안 후보가 막 늦게나마 그렇게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는데 네. 참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부정선거를 추적해 온 사람들은 그 종로구 사례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황 대표가 좀더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셨으면은 이런 어떤 전국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 400, 한 4, 50일 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더 판단이 빨랐으면 너무나 좋았을 테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 늦게나마 그렇게 황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 이슈를 정치인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다 다음 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씨라든지 그다음에 오세훈 씨라든지 김진태 씨라든지 이런 분들 다뭐다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네. 결국은 다음에 정치적 경력 관리를 위해 입을 다물었지만 그황 대표가 그렇게 전부를 던져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유니스 후보나 장기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당락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헌문란 행위다 이렇게 이경복 선생님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까지 이렇게 딱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 그 개표장 안에서 남은 마지막 단계가 잔여 투표지 문제가 또 남았는데 그거를 네.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분류기와 조작 서버를 통해서 이제 긴밀하게 조작을 하는데요. 이 조작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한 표가 모자라거나 한 표가 또 그 많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꼭 완벽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마지막에서는 뭐 이제 계산을 하다가 소수점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표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강북구인데요. 강북구에서 잔여 투표지에 봉인을 뜯어가지고 투표지를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투표지를 넣었다가 이제 계산이 안 맞으니까 또 다시 또 넣었다가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미디어A님 그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초반이었습니다. 5월 달쯤에 작년 5월 달쯤이었기 때문에 4.15 총선 지난 직후였는데요. 그때도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종원 씨 그분이 예. 이제 그 비례대표 용지에 대해서 엉망으로 관리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가 전혀 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또 이제 뒹굴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걸 보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현직 의원한테 이걸 제보를 했다든 등에 전혀 이걸 이제 그 나쁜 의도로 하려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잔여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그 보관 장소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게 지금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선관위 직원인지 개표 사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쉽게 그냥 봉인지 뜯어가지고 몇 개 꺼낸 다음에 넣고 이제 봉인 그 잔여 투표지가 사실 얼마였는데 얼마가 아니고 다 수정해서 금방 수정 찍고 지들은 도장 찍고 봉인도 다시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짓을 자기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징역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소를 해야 돼. 마지막 표 맞추기에 이제 거소 선상 재외 국민들도 많이 동원돼가지고 보니까 뭐 전국 차원에서 한 그 지역구만 한 35군데, 비례대표만 37군데, 그 대부분이 이제 뭐 동대문구 2표, 뭐 대구 남구 뭐 3표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것도 다 숫자 짜맞추기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데이터를 저도 이제 공병호 TV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시스템 전문가 케인이의 예.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한 게 이게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근데 그분이 조사하신 걸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그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동대문구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다. 근데 지역은 많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저기 그 대구 경북 지역 이쪽이 뭐 병신 핫발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그 추측과 더불어서 제가 또 제 추측으로서는 이걸 이제 결국은 조작이 완벽하게 안 된 걸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울은 이 그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이 잘 돼가지고 조작을 아주 참 잘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조작 서버와 연결을 돼가지고 조작을 참 훌륭하게 잘했다. 근데 지역은 이제 좀 교육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지역 그 선관위 직원들은 교육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마지막에 좀 오차가 좀 많이 났다. 그걸 다 메꿔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실수가 나니까 이제 그 잔여 투표지나 이제 뭐 고소 선상 이런 것들을 메꿔 넣는 게 조금 그런 빈도가 잦았다. 실수를 메꾸는 그 과정이 좀 더 빈도수가 높았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경상도가 핫바지는 아니고 네. 네, 좀 이렇게 거칠게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예, 아니, 그 경상도 분들이 예. 이제 좀 조작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라도나 이런 데서도 또 조작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네, 지방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고급 분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전 투표장에서의 조작 그리고 개표장에서의 조작 이건 다 마쳤는데 이게 이제 모두 다 데이터 형식으로 어디에 직결되는 거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4.15 불법 부정선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전산 조작과 대량 위조 투표지 제작과 투입인데, 이제 그 두 가지 작업들이 가장 전산 작업 측면의 중요한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인데, 그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중앙의 네. 상단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 서버는 이렇게 크게 볼 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에는 상당히 수십 대의 서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서버, 선거 서버가 있을 것이고, 숨겨놓은 서버, 조작에 이용하는 서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손쉽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 서버. 임차 서버는 선거 기간 동안에 필연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방송사로 나가야 되고, 홈페이지로 나가야 되고, 각종 언론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조작 서버를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 서버는 실질적으로 선거 현장에서 집계되는 서버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집계되는 서버의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방송으로 나간 것은 조작이 돼서 나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원래의 선관위에 진행이 되는 그 선관위 그 집계 방식입니다. 예. 이게 좀 그 제목이 좀 사라졌는데,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거다. 이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먼저 그 확정을 지은 다음에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은 이것을 뭐 예전에는 또 팩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팩스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팩스를 또 그 구비를 해 놓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집원 수치를 쳐서 서버로 보내는 등의 이런 아주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네. 아니 그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전산적으로 이미 집계가 다 끝나 있는데 이걸 그냥 선만 연결하면 끝이고 와이파이로 연결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야 왠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좀 신경 쓰고 하는 것 같다. 예, 신뢰감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제 팩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예. 팩스 같은 걸 놓고 보낸다. 요즘 세상에 왜 팩스를 쓰지? 아, 그것은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팩스를 씁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팩스를 써서 더 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팩스나 이런 거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렇구나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봐서 이 선거가 정말 공정하다. 조작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딱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다 쇼다 이렇게 쇼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쇼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가짜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실제로는 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미 조작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에서 조작 서버에서 조작이 다 되고 있다.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 어떤 수치로 되고 있든지 그거는 이제 신경도 쓰지도 않고요. 그걸 데이터를 모으기는 합니다. 선거 서버에서 모으기는 하는데 개표 현장에 이미 조작된 수치가 다 전달이 돼서 야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사전에 대량으로 100장 단위로 여기는 이동은 200장, 이동에는 300장, 이동에는 400장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만 조작을 하면 돼 라는 명령어를 수시로 통신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조작을 끝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사로 다 내보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계 서버는 안 쓰냐? 직계 서버는 씁니다. 예. 뭐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고 팩스 보내고 이제 쇼를 해가지고 직계 서버로 들어가는데 이 직계 서버는 진짜로 국민들이 투표한 거기 때문에 이 다음번 이 직계 서버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조작 서버로 카피가 돼가지고 다음번 선거 조작할 때 아주 유용한 일명 양정철의 빅데이터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느냐 그게 증거가 있냐 또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조작도에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각 과정마다 증거가 한 최소한 두세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함부로 단정 짓고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두 배, 세 배 이상의 증거들이 다 이미 쌓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추론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냥, 이렇게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추정을 하더라도 이걸 외에 다른 추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송으로 나가는 송출 서버, 그게 그럼 조작된 서버로 나갔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의 개표 방송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실하게 그 확정을 짓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개표 상황표입니다. 이제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개표 상황표다. 현장에서 이제 각 동별로 그러니까 그 각 투표소별이죠. 투표소별로 사전 투표는 동별이고요. 당일 투표는 그 투표소별입니다. 투표소별로 각 한 장이 나옵니다. 한 장. 한 장이 나와서 이 투표소는 전체가 이제 한 3,000장인데 이 중에서 민주당은 뭐 몇 표, 1,000몇 표, 통합당은 또 1,000몇 표, 나머지 당은 뭐 한 500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정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있는 것은 다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관리관 그 현장에 개표에 관리에 관련된 이 사람들 도장을 다 찍고 확정을 합니다. 이 확정된 건 바뀔 수가 없죠, 이렇게. 예. 확정이 된 것들을 벽에다가 붙입니다, 이제. 개표소에 한 장, 한 장 붙여 나갑니다. 붙여 나가고 붙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입력을 해서 선관위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방송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나오면 3,000장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장이 들으면은 동의 또 인원이 많은 데는 투표소 인원이 많은 데는 4,000장이 늘어납니다. 그럼 합이 7,000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몇천 명씩 딱딱 늘어나니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딱딱 늘어난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죠. 네. 개표 상황표는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개표 상황표가 발표가 되는 즉시 바로 방송에 바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표 상황표 그래프하고 방송사 그래프는 똑같이 나옵니다. 일치가 똑같이 돼요. 나오는데 근데 개표 상황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서버를 뭐 입력을 시키고 또 방송사에서도 이걸 또 여기서 개표 상황표가 또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 방송을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어디 영등포 보겠습니다. 대구에 뭐 수성구를 보겠습니다. 뭐 부산의 중구를 보겠습니다. 정신 사납게 하죠. 예, 정신없이 하거든요. 예, 이거는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저는 이거를 이제 방송사를 제가 방송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결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제 따라 올라갔거든요. 개표 상황표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방송사가 또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개표 상황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 개표 상황표가 나오는 것이 몇 장이 누적이 되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누적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방송에 한번 또 거기 그 대구의 뭐 달서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대구 달서구 딱 잠깐 나올 때 이게 방송사 그래프가 촥 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촥 올라가죠. 예, 촥촥 올라갑니다. 사실 개표 상황표가 올라가는 계단은 조금 더 촘촘하고요. 촘촘하고 방송사 그래프는 개표 상황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단이 조금 듬성듬성 올라갑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표 상황표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상 반드시 뒤를 따라가는 후행이 돼야 된다 이야기 정상은 네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사전에 제가 요즘 뭐 백신이 어쩌다 이제 유행인데요. 제가 이제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백신도 있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백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네. 백신을 진짜 좋은 백신을 놔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제가 그 좀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위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개표 상황표 수치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방송국이 따라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회색 그래프가 이 위로 올라갔다.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예. 일은 없지만 만약에 회색 그래프가 먼저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방송사가 먼저 수치를 알고 있고 방송사가 더 높은 수치를 먼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개표 상향표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방송사가 누가 당선될 건지 누가 몇 표가 더 앞서는지 이런 걸 어떻게 먼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회색 그래프가 먼저 위로 올라간다면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게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예. 회색 그래프가 먼저 올라간다면 방송사가 먼저 이 몇 표 대 몇 표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방송사가 먼저 알고 회색 그래프가 올라간다. 이거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심호흡을 좀 하시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호흡을 좀 하시고요. 파란색하고 회색을 색깔은 그대로 했습니다. 예. 회색이 절대로 파란색 위로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방송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치를 다 미리 알고 있던지 예, 아니면은 방송사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회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회색 그래프가 방송의 누적입니다. 지금 밑에 빨간색, 노란색은 일단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선 많아 보이면 복잡하니까 이거 밑에 그 두 개는 없다 치시고요. 아까 파란색, 회색을 보여드렸는데 파란색이 위에 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회색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방송국에서 몇 표 대 몇 표로 이길 건지를 미리 알고서 조금 앞당겨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방송 내내. 황당하죠. 그러면은 뭐 당연한 거지 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병호 TV나 바실라 TV나 이제 다른 부정선거를 다루는 TV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안 놀라시겠지만 이걸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야 정상이고 깜짝 놀라지 않는다면은 좀 이해력이 좀 딸리신다든지. 그 여러분들 조슈아님이 이제 조금 표현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시간별로. 선거 결과 조작 그 선거 데이터를 방송사에서 제공해 가지고 방송사가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진행되는 개표 상황표는 방송사 발표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런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예. 자, 거꾸로 됐다. 자, 근데 거꾸로 됐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냐면은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앞에는 맞단 얘기거든요. 앞에는. 아, 조슈아님 네. 가만 계시 보시죠. 네. 할머니가 네. 참 잘 이해가 된대요. 조슈아님이 아주 그래. 잘하는 모양입니다. 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또 맞습니다. 앞에는 개표 상황표가 딱딱 벽에 붙이고 그 수치가 발표되는 그대로 방송에서 맞게 정상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한 두세 시간 정도. 네.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2시간 어디든 3시간 이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딱딱 맞게 잘 가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엉망진창 개판이 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것을 어떻게 그럼 알아냈냐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냐 이걸 조사하신 분이 방송을 막 그 눈이 빨갛게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 해당된 김성준, 김태우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강서구. 색깔이... 강서구 아마 네. 어릴 거예요. 네. 강서구. 네. 강서구 지역인데, 강서구 예. 을 지역에 있는 방송을 계속 보면서 강서구 을 나올 때까지 계속 봤다가 시간도 기록한 겁니다. 이 시간에는 강서구 을에 몇 표 대 몇 표. 대단. 그걸 계속 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송이 10시간이 되나? 상당히 이제 시간 긴 걸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군데 또 한 번 더 하셨어요. 다른 군데 한 군데 더 하신 것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추측하기에는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다 그런 거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한 건데 다른 데는 참아 못하는 거죠. 힘들어서. 근데 아마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면 검찰에서 이런 걸 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예,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거고 국민들이 다 속았다. 어떻게 속았냐? 처음에는 맞았다. 처음에는 두세 시간 처음에 맞고 또 끝에 가면 또 끝에는 또 맞아요. 근데 끝에는 또 어떻게 맞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는 아직 이제 사전 투표함을 개봉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끝에 가면 또 어째 팍 맞아지는데 여기 끝에가 마지막 거의 이제 뭐 한두 시간 남겨놓고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미세 조정한 거는 그럼 티가 안 나냐? 티가 납니다. 티가 나는데 그때 그 시간이 최소 제일 빠른 게 12시고요. 늦은 건 3시까지, 3시 넘어서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그때 많은 그 개표 참관인이 증언을 하는 게 그때에 뭐 피곤해서 10시에 집에 간 분도 있고요. 12시쯤에는 거의 다 갔고 거의 다 이제 개표 사무원하고 선관위 직원들만 위주로 남아서 새벽에 다 개표가 진행이 됐다. 그때 맞춰서 사전투표함들이 막 개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와도 상당히 용이하게 그런 그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초기에, 현장에서 내가 직접 개표 참관을 했는데, 조작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은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직접 확인을 했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조작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처음에 한두 시간 혹은 세 시간 동안 열심히 그걸, 아니, 세 시간까지도 안 가요.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다 찍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좀 쉬어가죠. 초반에 예. 네. 여기 보니까 자주 나오셔서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는 케빈 백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방송사가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방송사의 신출을 기묘한 전쟁이가 있는 경우, 둘째, 방송사의 타임머신이 있는 경우, 셋째, 방송국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조작된 데이터인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3번이나 3번. 방송국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조작된 데이터인 경우. 이렇게 다 선거를 그냥 조작질을 해가지고 180석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뻔뻔하게 그냥 뭐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정말 참 제정신 갖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냥 뭐 입 다물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물론 이 방송을 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조슈아 씨한테 너무나 중요한 조작 흐름도기 때문에 또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 왜 여러분들 성경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조작도는 계속 방송을 들어가지고 그냥 인이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또 서버를 보면은 서버가 하나 더 있죠. 임차 서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임차 서버는 뭐냐? 내가 조작을 했는데 조작한 것을 들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임시로 가짜로 이제 하나 또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놔서 서버의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임차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조작 서버를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 서버를 확인하면은 조작 서버랑 똑같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임차 서버를 통해서 개표 방송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사에 다 보내고 했기 때문에 임차 서버를 확인하면은 조작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 개표가 끝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임차 서버 폐기였습니다. 예. 네. 이틀 후인가? 예, 그 미리 예고는 선거 끝난 직후에 이제 예고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폐기한 날짜는 4월 30일이었나 아니면 5월 1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날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급하게 임차 서버를 폐기했는지를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관위는 변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임대 기간이 그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 계약에 따라서 폐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다 보존을 시켜야지, 다 증거 보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폐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말들이 많았죠. 그걸 그 폐기해서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증거 보존 신청에 임차 서버도 다 들어갔지만 전국의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다 전산 장비에 대한 증거 보존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국에 그 의로운 판사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의로운 판사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참 개탄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결국 김명수 대법관 체제 하에서
선거 보전과 관련된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법관은 법과 헌법의 또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하는데 그런 판사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처신도 똑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표 상황표와 개표 방송을 비교한 이 그래프가 4.15 총선 때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사실 이걸 보고도 정말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네. 조슈아님 하고 내가 조슈아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조슈아님이 이거 내한테 보여줄 때맨 먼저 물었잖아요. 충격적이지 않냐고. 나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거든. 왜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것은 이익이 되거나 뭘 할, 정권을 만들 수 있으면 오만 짓을 다할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충격적이라니까 내가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 이때까지 부정선거가 이제 4.15 총선 때 크게 이슈화가 됐지만, 이때까지 부정선거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료조사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선거 때도 똑같은 증상들이 있었다. 간단하게만 이게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표 상황표가 공표, 그러니까 이제 벽에 붙이고 공표가 되고 선관위에서 입력을 해서 서버로 올라가는 그 시간 21분 전에 방송에서 먼저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사례가 어디 있었고요. 선또 거죠, 하나, 이게? 그쪽 이게 조금 전에. 대구입니다, 아니, 대구. 그게 대구를 언제입니까? 이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이게 날짜는 2012년입니다. 2012년 선거. 네네. 2012년 선거.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선거는 다 조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파 성향의 정당이 표를 뺏기면 뺏겼지, 뭐 이긴 곳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쪽이 뺏겼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어쨌든 다 계속 조작이었다. 이겨도 조작, 져도 조작, 계속 조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하다 안 하면 또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착착착착 늘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나왔어요. 근데 방송에서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른 수치가 한 장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개표 상황표가 다시 지우고 다시 수치를 수정을 했어요. 빼기 1로 방송에 맞춘 겁니다. 오히려 방송에 맞췄다. 이런 지역도 한 군데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또몇개더 있는데요. 제가 이걸 그 지면상 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꾸준하게 오래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못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에도 또 이랬다는 걸 보고 더 확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이제 원위치 한번 해보시죠. 이제 네. 이 표시에서, 예, 이런 다시, 식으로 해서, 예.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되고,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서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이 조작 서버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서버에 있는 걸 조작 서버로 옮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데이터를 다 맞춘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 파악이 됐던 그 수치들은 조작 서버에 누적시켜서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인 거죠. 여기 데이터를 축적해서 양정철의 빅데이터 만드는 그런 자료로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해서 조혜주 이제 씨는 잘 알고 계시겠네. 본인이 뭐 만들었겠죠. 이제 뭐 물론 실무 책임자들은 그 밑에 있는 뭐또 머리 좋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데 총 지휘 책임은 조혜주가 했다, 이렇게 좀 기가 보고 찬 있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 만든 공적 기관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이런 아주 대규모의 선거 조작을 소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한 거지,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조혜주 씨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치 자기가 벌거벗겨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나고 4월 16일 날 아마 구리 선관위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그때 빳빳한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빳빳한 표가 섞인 것을 보고 내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동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공병호 TV에서. 그 바로 구리 선관위 쪽인가 어딘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내려달라 해서 뭐 귀찮게 하니까 내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되면 고소고발을 아마 내가 볼때 수천만 건 제가 콘텐츠를 한 5개, 6개를 내니까 한 달이면 뭐 180개 아닙니까? 3, 6에 18. 6개 내면 180개니까 180을 10일 하면 1800, 100, 1800개죠.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참 고소고발이 없는 걸 그리고 보면 참 희한해요. 고소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제 죽을 판이니까 도망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방송을 공병호 TV와 연결해서 같이 이제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던 것이 7월 18일이었을 겁니다. 7월 18일. 근데 조혜주가 사표 낸 날이 7월 19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물론 사표를 뭐더 일찍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괜히 그냥 그 기분 좋은 추측에 이 조작 흐름도가 공개된 다음 날 사표 낸 걸로 봐서 이게 상당히 좀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아마 좀 들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되신 분들은 아마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예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데 참 우리도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참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분이 참 힘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정보는 계속 성경처럼 계속 널리 알려야 되니까 예, 계속 해 주시죠. 네,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1차 조작이 다 끝났죠. 그 선거가 끝난 거고. 근데 더 대경 실시할 일은 이제부터 법원 증거 보존 들어갈 때까지 또 엄청난 규모 2차 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차원에. 네, 말씀 좀해 그래서 주시죠. 이제 이 화면을 절반을 갈라서 왼쪽 거를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조작은 끝났는데, 전국에 이제 백몇개 지역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이 들어간 지역은 증거 보존이 다 됐습니다. 투표지가 증거 보존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강하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존이 된 지역은 전체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조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작이 왜 또 필요했느냐? 부정을 저질렀는데 부정을 감추기 위한 추가 조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미세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뭐또 추가로 이제 또뭐 잔여 투표지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 조작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투표지가 전혀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전산 그렇게 조작도 다그 병행됐기 지금 때문에. 제가 한번더저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럼 조슈아님 생각에는 4월 15일 날 당락이 결정된 상태의 투표함을 법원에 그냥 제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거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에서 극히 일부는 인쇄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빳빳한 투표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쇄된 것이 섞여 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당일 투표지도 여기서 또 추가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증거 보전 단계에서. 그런 게왜 그럴까? 빳빳한 게 일부만 있으면 빳빳한 걸 이상하게 보이면서 빳빳한 것만 출연해가지고 그것만 체크를 하면은 다 위조라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선관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그 조슈아 씨 아주 좋은 지적,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적이 지금까지 조슈아 씨의 일관된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로 사전투표지를 조작해서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제 조슈아 씨가 지적은 그렇게 사전투표만 인쇄한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으면 표가 나니까 확실히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도 전체를 다, 당일 사전 투표지를 다 이제 조작해서 집어넣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조슈아님 그 전에 이제 뭘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럼 4.15 총선이 끝났을 때 법원이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그 투표함을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투표함 상태가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인쇄한 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인쇄한 게 섞여 있다. 인쇄한 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든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쇄한 거하고 프린트한 거하고는 이게 그 인쇄한 것만 따로 있고 프린트한 것만 따로 있으면은 이걸 보고는 그 안에서 뭔가 찾기가 힘든데 그 프린트한 것 중에서 인쇄한 것이 예를 들면 한 25% 정도 들어가 있다. 3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뭐 세 장 중에 한 장은 어떤 특이한 특징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 종이 질이 좀 다르다든지 색이 다르다든지 인쇄된 그 상태가 조금 모양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도장의 색깔이 이것만 약간 좀 조금 더 붉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확대기까지 들이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때 똑같은 게 다 가짜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데 진짜 가짜가 섞여 있으면 섞여 있는 것 중에 가짜 찾는 건 상당히 금방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언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4.15 총선이 당락이 결정된 상태에서 투표한 상태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당락에 관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함의 실물 투표지가 차이가 났을 거라 이야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이걸 이제 마지막에 맞추는 작업은 그 마지막에 최종 맞추는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도 했을 거지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미 조작이 될 때부터 미세 조작이 될 때부터 1번 후보는 2번으로 가고 2번 후보는 또 이제 무효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작을 했으니까 다 안 맞을 겁니다. 다 모든 각 그 투표소마다 모든 투표소마다 사전 투표에서 조금씩 다 틀렸을 것으로 일단 첫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지의 인쇄 상태로 봤을 때 사전 투표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다 인쇄된 게 섞여 있을 것이다. 섞여 있어 버리니까 구별이 좀 쉽다. 이게 다 일일이 또 눈으로 이제 직접 이걸 그 개표 현장이 아니라 검표를 하는 상황이다. 검증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이 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게 그 개표 당시에는 또 이제 앱손 프린터로 다 가짜도 앱손으로 뽑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개표 현장에서도 빳빳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은 것은 이제 저도 이제 다 인쇄로 지금 현재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그 투표함,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개표가 완료된 그 정리가 된 투표함에서는 엉망진창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특히 각 모든 투표소의 사전 투표에서 모든 표들이 다 어긋나 있을 거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이 후보는 몇 표가 플러스고 이 후보는 몇 표가 마이너스고 모든 후보가 다 아주 적은 단위로 다 안 맞을 거다. 이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추정.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님 말씀은 4.15 총선이 끝났을 때 그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를 도저히 재판부에 제출했다가는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디어 4.15 총선 이후에 법원 증거 보전 들어갈 때까지 대규모의 또 다른 2차 조작을 진행한 거죠. 예, 그래서 선관위도 바보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 투표지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답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제가 좀 이제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늘 그 권오영 변호사님이 공개를 한 그 일부 사진인데 요겁니다. 요거.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한번 그 기표를 하고 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개표장을 거친 투표용지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겨진 게 정상이다. 근데 재검표장에서 그러니까 증거 보전하기 전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런 투표지들은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예,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설날 때 세뱃돈 주는 그 신권처럼 빳빳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참 간단한 건데 어제 그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방송을 할 때 조슈아님하고 제가 할 때 조슈아님이 그 언급을 했는데 왼쪽이 만일 6월 28일 재검표 장소에서 나온 사전 투표지고 오른쪽이 당일 투표지라면은 당장 발각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도 함께
그냥 위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냥 그 투표함을 그냥 열어버리면 이런 이제 사전 투표만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 뭐 한 60-70%, 왼쪽에 있는 게 한 30% 정도 이렇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모든 전 지역에서 사전 투표가 숫자가 미세하게 다 틀렸을 것이다. 예. 전국 모든 투표소가 다 틀렸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당일 투표도 이번에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진짜 실제로 그 인쇄를 다 대량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건 사전 투표만입니다만 당일 투표도 인쇄가 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또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 방송이라서 제가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전 투표가 조작이 있었고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 제출을 했을 때 사전 투표는 왼쪽 형태고요. 오케이. 당일 투표는 오른쪽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거쳐왔길래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비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냐면은 당일 투표도 상당히 빳빳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 좀 금방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주장만 하시고. 예. 이렇게 당일 투표도 빳빳했거든요. 예. 이거는 재검표, 6.28 재검표 때였습니다. 근데 조슈아님, 이거를 보고 이제 이경이라는 그런 인쇄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것까지 판별해야 되는데요. 아, 저거는 왼쪽에 잘랐고 이건 오른쪽에 잘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그 코멘트를 하죠. 그 인쇄 재단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그 이제 어쨌든 이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그냥 이제 똑같은 상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이제 당일 투표지고요. 아까 이제 봤던 게 왼쪽 게 사전 투표지입니다.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이 똑같이 다 빳빳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도 당일 투표도 다 인쇄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여러분들이 투표장을 가셔가지고 투표 용지를 받은 다음에 기표 도장을 찍었던 그 모든 종류의 투표지들은 다 파쇄되거나 아니면은 소각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다 새로 찍어가지고 넣은 것을 그 위조, 변조, 조작된 그런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을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 천대엽 대법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가짜 투표지를 센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투표지를 센 거예요. 진짜 가짜인지도 구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조작에 대한 그 순서를 이제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관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있는 이미지 삭제였습니다. 이미지를 지웠고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지우고 또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는 백업을 해놨습니다. 외장하드라는 데서 다 백업을 다 해놨고요. 당일날 다 개표 이후에 바로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들이 용량이 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개표가 진행되면서 다 이미지가 송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 외장하드를 다 그냥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서버로 다 백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이 되니까 네, 서버로 다 집어넣었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에 다 원본은 그대로 다 서버에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는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은 지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증거 인멸에 해당이죠. 물론 선관위가 몰래 서버에 복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대법원의 해명하기로는 선관위는 노트북에 있는 원본을 지워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거 인멸 인멸죄입니다. 재활용 컴퓨터에 있는 원본을 지워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어용 컴퓨터에 있던 원본을 다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사본을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란 말씀이시죠?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단 한 군데 뭐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곳은 외장 하드, 어떤 데서는 NVMe라고 SSD로 USB를 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외장 하드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한개 5,000원짜리 하는 싸구려 USB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매체도 전혀 다르고 선관위는 다 그냥 원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일단 시간을 끌고 이제 인쇄를 시작하는데 인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인쇄를 해야 되냐면 전체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프린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당일 투표지는 이제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 대량으로 복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썼던 이미지와는 별개로 이미지를 다 새로 만듭니다. 새로. 선과제는 원래 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이제 그뭐 QR코드만 다 새로 하고 뭐 이게 그 밑에 있는 절취선 밑에 있는 부분 다 다시 하고 다시 해가지고 대량으로 다시 뽑는 거는 이미 보유한 그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조 이미지를 먼저 만듭니다. 일단 위조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디지털 대량 인쇄로 해서 그 바뀌는 거죠. 선관위가 직접 구입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의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대량으로 이제 디지털 인쇄기 때문에 QR코드 다른 것도 다 그냥 바로바로 인쇄가 다 됩니다. 바로 인쇄가 되는 걸 가지고 다 재단까지 한 다음에 100장 단위로 먹는데 이거를 이제 고무풀을 붙이는 이유가 이제 인쇄 전문가 이제 어제 이제 얘기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로는 고무풀을 붙이는 이유가 100장 단위로 이제 그 개수를 하고 조작하고 묶기가 상당히 간편하답니다. 그래서 고무풀을 썼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100장 단위로 다 묶어가지고 빳빳하게 준비를 다 끝냈다. 그 다음에 이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다 통과를 시켜서 다 이제 그 스캔을 다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선관위의 원래 이그그 투표지를 분류를 하는 속도가 분당 400매입니다. 분당 400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예정에는 없던 사전 투표지, 그러니까 뭐 당일 투표지도 포함이지만 전체를 다 스캔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니까 선관위가 부랴부랴 그 투표지 분류기를 한 6대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아닌데 분당 400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두 대로만 해도 빨리 되고 뭐 한두 대 정도만 더 가져와도 되는데 아주 그냥 허겁지겁 6대를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설치를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왜 그럴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해결된 거죠. 어디서 풀리냐면 빳빳한 것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작동이 나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개표에 한두배 정도는 오래 걸렸는데 이게 뭐 당일 투표할 그 인쇄한 곳이 곳하고 사전 투표 인쇄한 곳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전 투표하고 이제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도 인쇄는 인쇄지만 앱손 프린터를 상당히 따라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앱손 프린터와 차이가 없도록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당일 투표는 그냥 대놓고 그냥 인쇄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일 투표는 인쇄가 맞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이 각각 다른 데서 이제 뭐그 인쇄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여러 군데 최소한 두개 이상에서 인쇄를 의뢰한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사전 투표만 유독 이제 그 분류기를 통할 때 엄청난 오류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분류할 때 이런 오류가 많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6대까지도 많이들 알았겠죠. 추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이 왜냐면, 두께가 두꺼운데 뭐. 예, 선관위가 원래 이제 이 분류기 스피드를 최대로 내면 분당 400매가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당일 그 사전 투표는 전혀 그렇게 분류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지를 이걸 그대로 두개 가지고 분류를 했다가는 뭐한 2, 3일 걸려도 못 한다는 걸 선관위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선관위는 여러분 모든 걸잘다 알고 있는 들으시기 거죠.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62만 정도 육박하는 그런 채널에서 지금 이 실방송을 보는 사람이 한 622명입니다. 그 얼마만큼 이 방송 송출을 제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죠.
저도 350명 정도인데, 예. 이거 이제, 제가 매일매일 물어보거든요. 이제 공박사님하고 자주 요즘 방송을 하는데, 매일매일 물어보는데, 알림이 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림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영원히 알림이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익이 생겼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뭐, 공박사님, 나라가 망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당해보란 이야기, 똥인지, 된장인지, 간장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보통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문에 나오는 다른 이슈들이 그렇게 다 하잘 것 없고 그냥 그야말로 쇼로 보이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이제 빳빳한 것을 100장 단위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기를 다 통과시킨 거죠. 분류기를 다 통과시켰는데, 선관위는 사전투표지를 분류기를 통과시킬 걸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대법원과 예비가 다 끝난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지도 다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그 스캔을 해가지고 이미지 대조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미지 대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한 겁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죠. 분류기를 통과시켜가지고 그냥 그 허송 시간 낭비해가면서 결국은 스캔은 다 끝났는데요. 거기서 그러면 QR코드 대조라든지 이미지 대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습니다. QR코드만 잘라내가지고 일련성 대조가 했는데, 어쨌든, 예, 선관위는 이걸 전체를 다 이미지로 스캔을 다 했습니다. 스캔을 다 해놓고 이것을, 이게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증거 보존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개표가 끝난 지 한 달 이내의 기간인데요. 빨리빨리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스캔까지 다 끝내놓은 거죠. 스캔 다 끝내놓고 이 스캔된 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미, 사전투표지가 이렇게 그 분류기를 잘 통과를 못하고 이걸 스캔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선관위 제출한 이미지도 그 표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다 새로 만든 가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 표를 스캔한 가짜 이미지. 그러니까 이두 개를 비교하면 맞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런 뭐 불량 투표지는 간단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핵심만 인쇄된 사전투표지만 사전투표지가 인쇄됐냐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 말씀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뭐 자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방송됐기 지금 다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기에 있는 원본은 이제 그 재검표 당일 때는 분류기에 있는 건 삭제됐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증거인멸이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포렌식으로 해서 다 탄핵시켜버린 거거든요. 물론 가짜로 지운 걸 가짜로 살려내가지고 가짜 포렌식을 한 거지만 기술은 진짜입니다. 예, 지운 걸다 살려내는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에는 걸좀다 복구를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도 가짜, 표도 가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변호사가 여기서 이미지 대조를 꼭다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변호사가 이걸 이제 재검표를 하기 전에는, 아, 그 변호사가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두 가지를 대조를 했으면 다 맞아떨어지니까 더 위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표를 대조를 해야 되고, 서버도 대조해야 되고, 선거인명부랑 실질적으로 투표한 사람 다 대조를 다 동시에 다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와 표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표는 불량이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표하고 이미지까지도 다 조작에 들어갔다는 것을 선관위가 증명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가 그 작전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이미지 대조, 표 대조, 서버의 대조, 통합 선거인명부 대조, 그리고 실제로 투표했는지까지에도 직접 확인을 하는 것까지 다 전체가 대조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로 해야지만이 이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것을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조사를 하면은 실제 주소지에 가보면 그 사람이 안 살고 있다든지 이미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연락도 없다든지 여러 가지의 실제 이 선거인명부의 주소라든지 이 정보랑 판이하게 다른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일부 이번에 제출할 때 조작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재번호를 섞었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면은 등재번호만 조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개 조작이 두세 개 조작을 했는데 두세 줄을 조작했는데 한 줄만 조작했다고 얘기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자, 여러분들 이제 조슈아님 그 아주 짧게 요약을 하실 수 있죠. 더 남았습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 얘기한 것입니다. 예, 지금 더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뭐 예.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거는 뭐 했으니까. 그럼 네. 이제 4.15 총선부터 그 재검표까지 종합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한번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 그 선거 때의 조작이 있었고 재검표를 위한 증거 보존 단계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그 보시면 이제 이 표가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이 칸들은 총선을 조작하기 위한 조작이었는데 앞에 있는 것은 뭐 그 앞에 있는 조작은 사전투표에서의 그 시간 동안에 조작이 됐던 것 그리고 개표가 진행되기 그 전까지 조작이 되었던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개표일 당시에 한꺼번에 일어났던 하루 동안에 벌어졌던 조작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도식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증거 보존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전 투표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당일 투표도 전체가 인쇄가 된 것으로 좀 강하게 추정이 되는 이 상황에서 사전과 당일 모두를 전체를 다 인쇄를 해서 전체를 다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추측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오른쪽에서처럼 이미지, 표, 그리고 선거인명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조작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조작이 된 증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인명부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자기가 직접 조작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기도 하는 등의 총체적인 조작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15 총선뿐만 아니고 문정부 하에서의 모든 그런 선거들이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다 밝혀진 그런 셈이고 또 4.15 총선의 조작 전문은 아마 오늘 한 방송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현재 이제 한국 상황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소위 그 정당들, 야당들이 일단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될 검찰이 침묵하니까 우리 같은 그런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검찰처럼 이렇게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엊그제 이제 나온 대법원의 그런 검정조서 같은 걸 보더라도 뭐 그렇게 진실을 파헤치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거대한 그러니까 뭐 본투표, 사전투표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건데 이제 뭐 국민들이 침묵을 하면 결국은 이제 노예처럼 사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여기서